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키토빵 어디서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키토빵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체 땅이 크니까 마트들이 다 달라요. 중부에 있는 마켓, 서부에 있는 마켓, 중부에 있는 마켓. 근데 저는 일단 중부에 사니까 중부에 있는 마켓들 중에서는 어디서 쉽게 키토빵을 구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빵에 영양 성분표나 원재료명 같은 거를 같이 다 설명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원재료명이나 영양 성분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놨으니까 가셔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마켓에 어떤 키토 식빵들이 있는지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마켓, 홀푸드입니다. 홀푸드는 유기농 마트 중에서도 질이 좋은 만큼 제품들이 좀 비싸요. 아무래도 가격이 세다 보니까 키토빵을 사러 온 적은 없습니다. 보통 홀푸드에서는 과일이나 고기, 아이들 먹을 케이크 정도 사러 옵니다. 어쨌든 홀푸드에 키토빵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여기 칼브넛이라는 제품의 키토빵이 있네요. 주마다 가격은 다르겠지만 저희 동네에는 한 봉지에 지금 8불 정도 하네요. 8.49불 하네요. 순탄수는 1g이고요. 성분표를 보니까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있진 않아요. 오, 재료가 깔끔해서 그런가 비싸긴 엄청 비싸네요. 한 줄에 8.49불이면. 일단 저희 동네엔 두 가지 맛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트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확실히 엄청 다양한 브랜드들의 빵들이 있네요. 키토빵을 찾아볼게요. 라이브 칼브 스마트 제품이 있고요. 햄버거 번이 있어요. 가격은 5.24불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 핫도그 번도 5.24불이고요. 성분표 보니까 대충 봤을 때 따로 설탕이 들어있진 않고요. 이 브랜드 빵은 예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약간 쫀쫀하니 식감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이스 키토, 하와이안 키토 핫도그 번이에요. 3.28불. 이 브랜드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버거번도 있어요. 3.28불.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해봤더니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월마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샘스 초이스 키토 프렌들리 빵도 있네요. 이것도 버거번. 이 빵에는 케인 슈가가 첨가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이 빵의 가격은 3.98불입니다. 그리고 옆에 브라운베리 제품도 있어요. 이것도 버거번이고요. 루이스 키토 제품. 여기에 제품들이 되게 다양한 맛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 버거번이랑 핫도그번 말고도 식빵도 있다는 거. 미국 사람들은 참 시나몬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칼브 스마트 제품의 식빵도 있습니다. 아까 홀푸드에서 봤던 브랜드인데 여기도 있네요. 가격이 6.48불입니다. 뭐야, 홀푸드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아, 근데 보니까 얘는 탄수가 2g이네요. 아까 거기 홀푸드에서 본 거는 순탄수가 1g이었거든요. 그 순탄수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건지 일단 저렴해서 이거 한번 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브라운베리의 식빵도 있습니다. 5.98불. 내추럴 오븐의 키토 프렌들리 식빵도 있어요. 라이브 칼브 스마트의 베이글도 있네요. 여기는 베이글도 팔고 7.48불. 월마트는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종류의 키토 식빵들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마켓은 코스트코입니다. 저는 보통 가장 주되게 먹는 키토 식빵은 이 코스트코에서 사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갑이거든요. 가격이 좋은 대신 종류는 딱 한 종류만 있어요. 저희 동네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에는 딱 한 종류만 팔고 있고요. 이 내추럴 오븐의 식빵입니다.
대신 가격이 이 식빵 두 줄에 9.59불. 엄청 저렴하죠. 어디를 다녀도 이 가격에 두 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서는 이 한 가지만 있지만 가성비가 좋아서 저는 보통 이 식빵을 사 먹어요. 자, 네 번째 마켓 알디입니다. 알디엔 따로 사고 싶은 제품이 있을 때만 오긴 하는데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올 때마다 키토빵 구경한 다음에 사가긴 해요. 근데 제가 사는 지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키토빵 수량이 항상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마켓보다. 그래서 못 사고 갈 때도 많답니다. 여기 알디에는 러빈프레쉬라는 브랜드의 빵을 팔고 있어요. 여기도 두 가지 맛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글도 있어요. 4.49불. 이 브랜드의 키토 베이글은 제가 먹어봤을 때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주 가끔 그 크림치즈에다 빵 발라먹고 싶을 때 이 베이글을 사 먹으러 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켓은 주어로스코. 이 마켓은 중부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사는 중부에서 나름 큰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에도 라이브 칼브 스마트 제품이 있고요. 버거번이랑 핫도그번을 팔고 있습니다. 식빵도 있고요. 5.99불. 오잉? 이건 처음 본데? 뭐야, 잉글리시 머핀이 있네요. 6.49불. 오. 그리고 바로 옆에 베이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 제품이 있네요. 식빵이고요. 순탄수 2g짜리 식빵입니다. 6.49불. 그리고 아래칸에는 루이스 베이커리의 키토용 식빵들이 있어요. 종류가 엄청 많죠? 홈페이지 보니까 한 9가지 정도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저의 최애 키토 식빵도 있네요. 자, 이번엔 아마존 프레쉬에 왔어요. 제가 주로 장을 보러 오는 곳입니다. 빵 코너에 한번 가볼게요. 키토 프렌들리 브레드 있고요. 6.99불. 요 브랜드의 식빵도 있네요. 라이브 칼브 스마트. 아마존에는 식빵 종류밖에 없네요. 베이글이나 핫도그 번이나 햄버거 번이 없어요. 마지막 마켓은 마이어입니다. 월마트보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매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많아서 장을 보러 자주 오는데 키토 빵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가끔 사 먹거든요. 오, 여기 바로 보이네요. 루이스 베이커리 제품이 먼저 보입니다. 이거는 버거번이고요. 이 브랜드가 확실히 좀 저렴한 것 같아요. 3.99불. 옆에 식빵도 있네요. 브라운베리 제품에 또 식빵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밑에 쫙 정리되어 있어요. 키토 식빵들로만. 여기 솔라 제품도 있습니다. 솔라 제품의 식빵. 베이글도 있습니다. 베이글은 순탄수가 7g이네요. 그리고 솔라 제품의 핫도그 번도 있고요. 키토 프렌들리. 그리고 라이브 칼브 스마트의 베이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이어에도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키토 빵들이 있네요. 마켓에 다녀왔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보통 저는 코스트코에서 사요. 가성비가 짱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먹고 아주 특별하게 새로운 식빵들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씩 사다가 먹습니다. 오늘은 홀푸드에는 사실 키토빵을 보러는 처음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요거 이 브랜드 칼보노 브랜드 있었는데 솔직히 하나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못 사 먹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고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만났죠. 같은 브랜드인데 이게 6점 얼마였지?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맛이 너무 궁금해요. 일단 이 두 식빵 모두 여기 키토 서티파이드 된 마크를 붙이고 있고요. 오, 얘네들이 생각보다 성분이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순탄수가 지금 2g이에요. 근데 홀푸드에 팔았던 건 1g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브랜드 빵은 아예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 요거는 시드 들어있는 거.
요거는 오트 들어있는 거예요. 오트. 예전에 월마트 갔을 때 그 모닝빵도 있었거든요. 키토 모닝빵. 근데 이번엔 갔을 때는 키토 모닝빵이 없더라고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또 이 잉글리시 머핀을 발견하고 이걸 한번 사왔습니다. 일단 토스트 안 해보고 그냥 맛을 보고 싶어가지고 플레인으로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반 식빵도 이런가? 쫀쫀해 보이죠? 제가 먹는 그 식빵 있잖아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그거보다 엄청 묵직해요. 약간 신맛이 좀 있고 아주 약간. 이번엔 시드 이렇게 보기에는 엄청 쫀쫀해 보여. 그죠? 키토 지금 미치고 어? 이거는 딱 먹자마자 그 고소함이 있죠. 얘도 묵직한 것 같아요. 엄청 그 빵이 오밀조밀하다 그래야 되나? 이거 한번 갑자기 맛이 궁금해져서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라이프 칼브 스마트의 잉글리시 머핀입니다. 와 엄청 커요. 손바닥만 하고 이렇게 하나 먹으면 9g입니다. 9g. 살짝 칼집이 나져 있고. 근데 식빵들은 이것저것 많이 먹어봐서 하는 좀 어떤 게 조금 약간 신맛이 있고 이런데 잉글리시 머핀은 원래 이런 맛이었나? 일단 식감은 되게 좋아요. 식감은 좋고 왜냐면 좀 쫀쫀해요. 일반 우리 식빵 먹듯이 진짜 딱 일반 식빵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소이빈 오일도 들어가고 얘는 내추럴 플레이버도 들어가고 슈걸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쫀쫀한가? 도움이 되셨나요? 미국에 어딜 가든 어느 마켓이든 키토 식빵은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 식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뒤에 인그리디언트 확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도 확인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키토 빵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엔 맛있는 레시피 들고 올게요.